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벤츠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해 복도부터 쓰리바람 빌고 해주셨기 때문에 아베 팀도 굉장히 긴장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새해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여러 공연장들 응원하는 밴드들 각자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홍대 전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홍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홍대에서 제일 말 많고 웃기려고 하는 스탠딩 코미디 그룹이었는데 새해를 맞아서 이제 32세가 됐기 때문에 조금 캄다운한 느낌으로 좀 세리바라 빌고 웃지 마라. 저희 아까 고등학생 분 베이스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울리게 지금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12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유망주 밴드 것 같아요. 아까 되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행로나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래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 굉장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전공이 현대 시 전공인데 네, 죄송하고요. 내가 집에 와서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시평론이랑 이제 음악평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 너무 어디 좀 행사 좀 뛰셨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Live All Days라는 노래 제가 저도 음악에 관심사니까 인스타 스폰서에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적 친밀감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진 밴드들과 이렇게 또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닐레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제 샤워할 때 듣는 첫 번째 노래가 Rocket From Tears이기 때문에 또 많이 샤워할 때 노래 좀 추가될 것 같아요. 소리 조금 길어졌고 저희 멤버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럼 치고 있는 드럼의 김기용입니다. 기용이 원래 12월에도 프랑스 간다 했는데 한 달을 번복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번복을 해가지고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라 조심하세요. 프랑스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프랑스 국민들에게 코로나 조심하세요. 한국어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기타 치고 있는 기타의 김수룽. 한해 지나고 보니까 더 멋져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술로 떡이 돼서 들어갔었는데 오늘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 최근에 이제 합류해서 이제 베이스 도와주고 있는 유찬 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 봤는데 여기 약간 옛날 사람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그 콘서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뚜뚜루뚜 할 때 그 남자분 좀 닮지 않았습니까? 다 모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곡 유자차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요리 채널을 좀 많이 보는데 유자차에 대한 설명에 이사할 때 친구한테 선물 받고 감기 걸렸을 때 한 번 떠먹은 다음에 1년 뒤에 버리는 제품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많은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산 고흥 유자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고흥 농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저희 멋대로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9시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약간 잔잔바리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조금 잔잔바리한 노래들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저희 연달아서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 검은 태양, 하얀 태양인데 프랑스어 부제가 있으니까 한번 발음 한번 해주죠. 검은 태양, 하얀 태양. 솔레이노아, 솔레이블러. 왜 놀라하신 거예요? 프랑스인이 프랑스어 한 번입니다. 당연한 얘기였고요. 여러분이 한국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태양, 하얀 태양. 어둠이 비치는 춤 태양이 검게 차도록 내가 소리내는 햇살이 내게 소리끝이 못했으니 어둠이 비치는 춤 내 빛이 검게 차도록 빛이 소리내는 태양이 내게 꺼져가는 불빛이 청청 흐려져
없을 것만 걸 알고도 참 비틀려 있었어. 타버린 인생은 넘치 않아. 타버린 인생은 넘치 않아. 타버린 인생을 밟지 마. 졸레누아 졸레플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이태원 패싸움에서 공연했는데 거기에 때마침 프랑스 분이 와가지고 제 발음이 굉장히 개쪽 닮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졸레블랑 졸레누아. 원래 저렇게 프랑스 사람 느끼하지 않거든요. 약간 좀 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분위기 또 이거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섯 번째 노래, 저희 그 작년 10월에 이제 EP 앨범이 나왔고요. 저희 여덟 번째 앨범이었는데 Teary Fail이라는 앨범이 나왔고 타이틀곡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라는 노래입니다. 코끼리 좋아하세요? 네. 예, 코끼리 씨에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짝사랑 잘 알았고요. 저희 코끼리 아저씨 코가 손이래라는 노래인데 아까 오아분들 노래할 때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음악 재능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따라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입을 좀 한번 풀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I don't know where you are 이라는 가사가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DNA를 좀 발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부터 오셨기 때문에 외국인도 음악의 민족 자, We are the world 세리파라피리포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양치기 소년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따라해야 될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레오 맞이하기 전에 굉장히 또 분위기 시원하게 띄워놓고 제가 나갈 텐데 늑대가 나타났네 아시죠? 네. 그 The Boy Who Cried Wolf 아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네. The wolf is up here. 네, 이렇게 세리파라피리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늑대가 늑대를 맞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벤츠리오였습니다. 저희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항상 현대 씨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